오늘장을 돌아보고 내일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투나잇 진행을 맡은 최앵간입니다. 간밤 미증시 기술주의 폭락으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장을 마쳤고 거래소는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빅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증시이기에 오늘장 잘 정리를 해봐야겠는데요. MBN골드의 한규수 매니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네, 간밤에 나스닥이 빠져서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견조하게 큰 선방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록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무려 1%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걱정했던 것보다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의 양호한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조정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중심의 지수 상승세가 비교적 강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삼성전자단 매수액도 160만 주 그리고 기관들도 95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한 주가 반등세가 상당히 강하게 대두됐고요. 지주사들과 그리고 조선주, 금융주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했던 그들 종목군들의 강세도 더해지면서 코스피 지수의 반등세가 비교적 강하게 연출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2%까지 이제 반등할 정도로 미국 뉴욕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드리면서 일단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안정되는 것을 좀 확인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는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분명히 지수 바닥을 가져가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삼성전자와 AMD 같은 이런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호전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증시는 어느 정도 바닥을 가져가면서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은 FOMC 회의 결과를 본 후에 장이 시작됩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는 많은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오늘 1.1%라는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났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비교적 강한 반등세를 기록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반등이라는 재료를 선반영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반등세가 어느 정도 지수가 중간 바닥은 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과연 미국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낼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까지 나설 만한 단계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은 저점을 찍고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세 기조가 연출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조선과 그리고 은행 같은 금융주들은 여전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더 들고 계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되 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다소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셨듯이 현장세가 추세적으로 상승할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자제하시되 그러나 시장 중심에 있는 반도체라든가 조선 금융주 같은 종목들은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들고 계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거나 내지는 추가 반등 시 일부 정도로 물량을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 정도는 괜찮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시장에서는 이제 소외주들과 더 오른 종목분들로의 반격도 서서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외주들과 그리고 더 오른 종목분들의 반격 조짐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장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상태고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부담이 커질 때는 소외되고 못 오른 종목들, 새로운 종목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분들의 반격에도 조금씩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추세를 확인한 후에 섹터별로 달리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종목 리뷰 가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어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 매도가 나면서 오늘 4% 정도 밀린 상태에서 마감됐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다시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 하락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 흐름에 크게 연동할 이유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워낙에 위축되다 보니까 그 흐름에 계속해서 연동되고 있는 모습인데, 2차 전지 관련주는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나올 만한 악재는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충분하게 하락했고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조금 앞섰다라는 그런 소식, 그리고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만간에 뭔가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굳이 물량을 터널 낼 필요 없이 좀더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밀릴 때마다 내지는 반등이 좀 강화될 때마다 매수 전략을 강화하는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DY 파워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가는 박스권에서 강한 하방 경직이 연출될 정도로 주가는 탄탄합니다. 실적과 성장성 자체,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좀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난번에 주가름 자체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인데 그 기대감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건설업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주가 저점 찍고 한두 차례 정도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한두 차례 강한 반등이 나올 때 털고 나오는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 중에 삼성 SDI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가 약간 부진한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 중 하락과 더불어서 동반해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 매도가 나왔는데요. 주가가 충분하게 하락했고 과도하게 하락한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낸다고 해서 같이 품에 나서는 안될 겁니다. 오늘 거래량이 80만 주까지 크게 증가할 정도로 낙폭 과대를 통해서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과도하게 하락했고 충분하게 하락했던 만큼 오히려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락을 위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품해보다는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리뷰해봤고요. 이렇게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업의 가치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종목 쪽으로 지금 시장을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거나 내지는 업황 전망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이런 종목분들에 대한 전략보다는 확실하게 업황 전망이 좋아지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강력한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해서 5만 원 선에서 지금 5만 7천 원대까지 단기간에 좀 급반등이 나온 종목이죠. 여타 방산주들이 굉장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 와중에 한국항공우주의 주가는 5만 원대 주가에서 무려 2년의 기간 동안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랬던 한국항공우주가 실적이 폭증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었죠. 2분기 영업이익이 74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85% 증가했고, 거기다가 시장 컨센서스를 무려 42% 웃돌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실적이 발표가 된 겁니다. 강력한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주가가 올랐고 주가는 박스권 하단에 있는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탄탄한 하방 요인이 연출되고 있고요. 과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입니다. 2분기 수지액이 2조 8,548억 원이 급감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배까지 증가할 정도로 수주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죠. 방산 산업이 지금 이제 6회 공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한국항공우주의 장기적인 성장세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라크 같은 업체 나라를 중심으로 한 헬기 사업이라든가 해외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항공우주의 실적 보정과 성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박스권 상단에서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은 박스권 물량 받으면서 약간 눌리거나 출렁거리는 과정이 연출되더라도 신경 쓸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약간의 눌림이 조직이 나오거나 쉬어가는 과정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저가 분할 매수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5만 7천 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6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2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에 더해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묻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통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MBN골드의 한 교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